싱가포르는 한번 가보고 싶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히는 그런 곳인데, 싱가포르 어떤 나라인지 먼저 짧게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우리나라가 해외 시장을 보다 다변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우리 KTB가 싱가포르에 주목하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는 서울시보다 조금 넓은 크기의 도시 국가인데요.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등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은 영토에다가 550만 명이라는 적은 인구, 부존 자원이 거의 전무한 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동남아, 서남아, 중동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라는 장점을 십분 활용해서 정부 주도의 대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민 소득 5만 불을 지금 상회하는 최선진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네, 싱가포르 하면 이제 깨끗하고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도시로 많은 분들이 찾는 그런 관광 도시이기도 한데, 그동안 우리나라와 교류와 협력은 어떻게 이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그 1975년에 한국과 싱가포르가 수교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상급, 강력급 등 고위급 인사들이 빈번하게 교류한 것 동시에 교역, 투자, 건설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활발히 경제 교류를 진행을 해왔고요. 지금은 우리의 그 10대 교육 국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부문의 경우에는 싱가포르가 그 건설 물량 발주의 대다수를 정부가 직접 발주를 하고 있어서 사업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업체들이 지난 199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싱가포르에 진출을 해왔고요. 그 주요 랜드마크 건물의 상당수를 우리 업체들이 건설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그 2016년 11월 현재 싱가포르에 대한 우리의 누적 건설 수주액은 382억 미불, 그 하나로 하면 약한 40조 원이 되는데요. 중동 건설 시장을 제외할 경우에 누적 규모로 우리의 제1위 건설 시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외교적 관점에서요, 싱가포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작지만 강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싱가포르인데요. 아세안 설립의 그 원년 국가이기도 하고, 또 동남아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중추적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강대국들 간의 그 이해관계가 교차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정학적으로나 또 지경학적으로나 우리나라와도 공통점이 매우 많은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싱가포르뿐만 아니고 이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한류가 일찌감치 좀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 뉴스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돌 스타들이 싱가포르 공연하는 거 보니까 거기도 반응이 대단하던데, 싱가포르 내 한류 어떻습니까? 예, 그 실제로 싱가포르를 방문해 보신 그 우리나라 분들이라면 뭐 누구나 몇 번쯤은 싱가포르 현지인들로부터 한국 드라마라든지 한류 아이돌에 대한 질문이나 큰 관심 표명을 접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 4월에 부임을 해서 접한 이곳의 한류에 대한 열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만난 어느 그 싱가포르 상류 인사 한 분은 부인이 한류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 가사도 소홀히 하면서 밤을 꼬박 새기까지 해서 저녁에 한국 드라마는 못 보게 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저한테 들려주었습니다. K-팝에 대한 열기도 여전히 식을 줄 모르고 있고요. 작년에는 태양의 후예와 같은 한국 드라마, 또 부산행가 같은 한국 영화가 큰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한류도 지금 매우 뜨겁지만 우리가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2의 한류, 그리고 신한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K-드라마라든지 또는 K-팝 등을 보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그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나 가수들의 패션, 그리고 화장품 등을 따라 사용하거나 촬영지를 직접 찾아가는 그 K-뷰티, K-패션, 또 K-트래블, 또 J의 한류 붐에 대한
그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한국 드라마 인기에 힘을 입어서 이곳에서 지금 K뷰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2014년 1월에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신라 면세점을 오픈하기도 했고요. 2015년 7월에는 아모레 퍼시픽이 100번째 글로벌 매장을 싱가포르에 개장을 하기도 하는 등 뷰티 관련 산업 진출 역시 활발합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하고 제품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싱가포르 내 유명 쇼핑몰이라든지 백화점에서 그 한국 문화, 한국 제품을 알리는 다양한 그 코리아 페어 행사들을 지금 자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오는 3월 중순에는 말이죠. 서울 인 러브라는 그 주제 하에 한국 명동에 해당하는 오차드 거리의 유명 백화점이 한국 제품과 문화를 소개하는 코리아 페어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대중문화 중심의 한류 수출에서 탈피를 해서 한국의 문학, 공연 예술 등 우리의 고급 문화 전파에도 좀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싱가포르는 동남아로 뻗어나가기엔 거점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라도 우리 기업이 싱가포르에 많이 진출하는데 싱가포르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꼭 유념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그 싱가포르는 지금 국제 금융거래 허브이기도 하고요. 그 글로벌 기업 7천여 개사가 진출해 있는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입니다. 2015년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신규 진출한 법인이 54개인데요. 2013년에 39개가 진출한 이후에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그리고 신규 법인의 설치 법인의 절반을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최근 중소기업의 진출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싱가포르 특유의 기업 문화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그 새로 진출한 한국 기업을 보면 다른 아세안 국가에서의 경험을 생각을 해서 비즈니스 할때 법이나 규정을 조금 어겨도 뭐 사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면 뭐 적절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싱가포르는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예 없이 그 법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 원칙대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지 않으면 뭐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한한령으로 해서요,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라도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남아 관광객들에게 더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한국 방문을 위해서 우리 어떤 노력, 어떤 전략 세워야 될까요? 예, 그 싱가포르 지역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싱가포르를 테스트베드로 한 고품격 상품을 개발을 하고요. 이러한 상품을 인근 그 부유층 국가 인근 국가들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판촉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게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싱가포르의 그 다국적 기업이 7천 개 이상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의 그 마이스 산업 유치 노력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데 동계올림픽 개최하고 우리 그 한국 겨울 관광을 연계한 상품 패키지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싱가포르나 동남아 국가들이 그 열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겨울 관광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는 점에 그 착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특히 이제 더운 날씨에 사는 곳이기 때문에 겨울 관광 아주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양국 간의 더욱 활발한 교류, 한류 확산을 위해서 어떤 활동 펼칠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한국 대사로서 다양한 한국 문화가 싱가포르에서 듬뿍 사랑을 받고 있어 저로서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흐름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그 싱가포르 현지인의 일상 속으로 찾아가는 문화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데요. 뭐 예컨대 백화점이라든지 지역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직접 저희들이 방문해서 한국 문화 행사나 홍보 행사를 진행을 해서 우리의 문화를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문화교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일방적으로 우리 문화 수출하는 데만 전념하기보다는 상대방 문화도 적극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보임으로써 쌍방향적인 문화교류의 흐름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보다 그 생명력을 갖게 되고 또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실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여기서 문화 홍보 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가운데서도 그 싱가포르 현지인들이 직접 행사에 참석해서 그 느낌을 공유를 하도록 하고요. 또 한국 내 싱가포르 문화에 대한 이해도 증진시키도록 또 함께 노력하는 그런 쌍방향적 문화 교류에 좀더 이제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